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입니다. 예, 제 30번째 텍스트를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깊은 우울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 30번째, 30번째 텍스트는 페르난두 페소아의 약간 전기적인 사실을 알수 있는 그런 암시가 좀 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슬픈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메마른 심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서 메마른 심장이라는 건요, 심장은요, 지금 감정, 그러니까 감상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장 여기서 심장 감정,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파라든지 이런 걸 되게 싫어하고 이런 이분은 지금 그런 것을 알수 있거든요. 나에게는 형용사 하나의 쓰임이 실제로 흘리는 눈물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저기 그 지성을 더 중시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강박적인 면모도 좀 보이고, 그리고 공허한,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에 천착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되게 집착해서 막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좀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상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이 주인공은 나의 스승 BA라는, 여기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문학가가 비에이라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네모 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요 텍스트를 보시면, 지금 책 있으신 분 여기 보시면 네모 칸으로 비어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악필이고 또 쓰다가 뭐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생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가끔씩은 나도 달라질 때가 있어. 눈물을 흘리는데 한 번도 어머니를 가져본 적 없는 자의 뜨거운 눈물이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가끔씩 그래 감상에 젖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도 어머니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한 번도 어머니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아가 아닌 이상 상상하기 힘들죠. 저 같은 경우, 저도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 계시고, 어머니만이 저의 진정한 이해자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완전 천혜의 고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한 번도 어머니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 죽어버린 눈물로 더워진 나의 눈이 심장 안에서 뜨겁게 타오른다. 이것도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죽어버린 눈물로 더워졌다고 합니다. 죽어버린 눈물. 그 눈물 자체도 어떤 맥락 없이 그냥 발작적으로 흐르는 거지.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그래서 이건 처절한 지금 외로움도 느껴지죠, 여러분? 네. 어머니가 없이 고아로 살면서 한 번도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런 고독.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내가 한살때 돌아가셨다. 나의 느리고 산만한 감수성은 바로 이 온정의 결핍에서 기억할 수 없는 입맞춤에 대한 부질없는 그리움에서 비롯되었다. 정말 아주 진짜 비참하고, 그렇죠? 비참한 이 주인공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무디고 산만한 감수성이, 그러니까 감수성이 다른 어떤 그이글 보면요, 좀 아주 고독하고 이런 게 처절하게 느껴지고, 행복감 이런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 무디고 산만한 감수성. 또, 지성을 좋아하고, 감성보다는 지성에
지성을 더 추구하고 좀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은 온정의 결핍, 어머니의 부재. 나는 가짜다. 마치 실수로 안긴 것처럼 언제나 낯선 이의 품 안에서 깨어나곤 했다. 천혜의 고하죠. 천혜. 낭떠러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어 괴롭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열패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지금 이분도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 괴롭히는 거죠, 자신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 뺨의 입맞춤을 받을 때까지 사랑받으며 컸더라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게 어머니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거죠. 한 번도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데, 기인한 결핍이야말로 나의 감정적 무관심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사랑을 받을, 이제 받, 사랑을 주고 받을 때 받는 것도 잘 못하죠. 주는 것도 잘 못하지만, 예. 이게 사랑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그런 경우, 쩔쩔매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나를 안아줬던 어떤 이도 진심으로 안아준 적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때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이렇게 안아줄 때에도 사랑해서 안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어렸을 때더 느껴지겠죠. 운명이 허락했다면, 내 곁에 있어줬을 어머니는 멀리 무덤 속에 있었다.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런 글을 보면요. 다 자란 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내 어머니가 아름다웠다고 어린 나에게 얘기해줬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그렇죠. 어렸을 때뭐 자기 어머니가 나몇 봤어 그러는데, 한번 조금 예를 들어서 한 세네 살 네다섯 살 정도 돼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막 눈물도 나고 그럴 텐데, 얘는 한살때 돌아가셨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실체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텐데, 예쁘다고 해도 뭐 그게 다 와닿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내 육체와 영혼은 성장했어도 아직 감정을 이해하지는 못했기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이 문장은요,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그때 내 영혼은 성장했어도 감정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육체가 자랐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자라고 그 다음에야 감정이 자란다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간다는 사람 생각은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와 영혼은 이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도 감정이라면 공감이라든지 이런 더 깊은 곳에 이러한 것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사랑을 받고 자라면 이 감정, 이게 먼저 성장하고, 그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성장하겠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듣기에. 죽은 어머니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책에 쓰여 있는 글을 읽는 것만큼도 와 닿지 않았다. 자신이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거보다 훨씬 더 이해, 저게 와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살던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자살했다. 나는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했다. 왜 나와 떨어져 살았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여러분, 이거 지금 페르난드 페소아의 실제 전기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이분의 전기를 뭐 위키 백과사전 같은 데서 찾아서 봤는데, 그리고 저 소개도 드렸죠,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새 아버지와 함께 뭐 저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기적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사람은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진짜 작가가 베르나르도 소아르스라고 하는 인물의 입을 빌어서 지금 자서전 형식으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가 따로 설정한 하나의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한 적도 없다. 아버지의 부음을 전해들은 직후 첫 식사 시간의 무거운 침묵을 기억한다. 아주 그냥 납덩이처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공기였겠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어버려서 천하의 고아가 된이 지금 이 말하는 사람, 화자에 대한 연민과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도 이 침묵을 통해서 이제 아이한테 전달을 한 거겠죠?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바라보던 것이 기억난다. 연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담긴 거죠. 나는 그 시선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말없이 그들을 마주봤다. 내가 그들을 보지 않을 때에도 나를 바라볼까봐 더욱 바른 자세로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의 시선에서 자기가 이제 부모를 잃었지만 의연하게 살아주기를 이렇게 바라던,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의연하게 살아주길 강요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어른들의 시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흠잡을 데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겠죠. 왜냐면 잘못을 할 때마다 자식 애비애미 없는 놈 이런 소리를 듣게 될까 봐. 그래서 더욱 바른 자세로 식사를 계속한 거겠죠. 아, 정말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가슴 아픈 글을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타고난 감수성의 혼란스러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의 총체가 바로 나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원하진 않았다는 거는 역시
뭐 고아가 되는 것이 자신이 원하진 않았죠. 그런 운명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기 그 어떤 어머니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것으로부터 감수성이 나타나지만 그 감수성은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메말라 있기도 하고 메마른 감수성. 예. 그래서 좀 종류와 다른 감수성이죠. 예. 고독을 깊게 응시하고 그다음에 아주 형용사 하나를 잘못 쓰지 않을까, 어떤 형용사가 옳을까 이런 것을 쓰는 시인들 중에서도 그런 시인들 아주 말을 잘 아주 정선하는 아주 진짜 그야말로 세밀한 작업을 능한 그런 감수성을 가진 작가. 근데 이 감수성에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흥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끼를 막 발산하는 그런 감수성이 있는가 하면 모차르트 같은 이탈리아적 감수성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내면으로 파고드는 이런 사람 내 감수성이 있죠. 프루스트 같은 사람들의 이런 감수성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 이렇게 해서 31번째 텍스트가 끝났고요. 31번째 텍스트도 좀 깁니다. 그래서 31번째 텍스트에서 여기서 끊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꼭 책을 구입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호흡으로 책을 읽어 나가신 다음 여러분의 해석을 곁들이고 또제 해설과 비교하시면서 읽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모두 편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